저는 디지털 자산은 감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권 내에 편입하지도 아니면 완전히 금지시키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채굴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처음 맛본 엘리자베스 1세가 너무 맛이 없어서 이게 뭐야? 라고 놀랬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그 모습이나 황당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기업들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대표 변호사 정호석입니다. 블록체인 개발 회사,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ICO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해 왔고요.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ICO가 처음 진행된 건 2017년도였습니다. 보스코인이 처음 시작이 됐고요.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ICO들이 진행됐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아니라 ICO를 처음에 진행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회사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그 뒤로는 이제 리버스 ICO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들이 기존 사업과 접목시켜서 ICO를 진행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던 18년도부터 ICO의 숫자는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ICO로 모집했던 금액들이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몇백억이 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규모도 굉장히 축소됐고 현재는 예전처럼 퍼블릭을 상대로 ICO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장회사나 대기업들이 프라이빗하게 ICO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CO의 본질은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금융기법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런 금융기법들은 제도권에서 없는 형태로 맨 처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분명히 있는 그 금융기법들은 단점들을 기존의 제도와 법령들에 의해서 보완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이 됐었는데요. 현재 ICO도 제도권에 편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은 어떤 투명한 그 정보 공개라든지 아니면 제도권 내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공시 시스템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자금 조달 수단인 ICO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식으로 증권의 규제 범위 내에서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ICO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